자, 31번부터 보자 얘들아. 자, 31번 1번 밑줄 공식 뭐야 얘들아? 그냥 이거는 판서 안 들어가고 그냥 가도 될 것 같아 얘들아, 그치? 자, it, 비동사, 형용사, 투부정사 무슨 공식이지 얘들아? 가주어 진주어 공식이지, 그치? 얘가 가짜 주어, 얘가 진짜 주어. 투부정사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치? 빨리 넘길 수 있지 얘들아. 그리고 그냥 보이는 거니까 얘들아, 여기 ing는 누구 때문에 온 거야? 여기 ing는 지각동사 here 때문에 온 거지, 그치? 병렬은 이렇게 잡히겠지, 그치? 동사 원형 와도 되고, 지각동사, 목적어, 이제 현재분사. 자, 넘어가자 얘들아. 자, 2번 밑줄, 밑줄에 연장선을 그니까 단서는 누가 잡혀? 얘가 단서가 잡히는 거지, 그치? 자, rarely 말고 또 누구 있어 얘들아? 부정어, 같은 시리즈. seldom 있지, 그치? seldom. 그 다음에 이제 scarcely 있지. scarcely. 그리고 제일 빈도수가 높은 거는 rarely지, 그치? 그리고 barely도 부정어 취급한다 하더라. 이제 이게 never 윗단계지? 거의 뭐뭐하지 않는. 물론 이제 never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부정어 취급하는 애 누구 있었어 얘들아? 부정어 취급하는 애 언니가 문장 앞에 나와도 똑같은 도치 현상 일어나는 거 맞지라, 그치? 그래서 이제 도치구문 부정어 도치하더라. 그럼 도치가 부정어 도치 말고 누구 있었지? 보어 도치도 있었지, 그치? 보어 도치.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 얘들아?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앞으로 나가도 도치가 있었어 얘들아.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앞에 나가도 주어 동사의 자리가 바뀐다는 거 됐어? 2번 도치 파트도 전에도 계속 나왔었던 거다 얘들아, 그치? 다음에 나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 얘들아. 도치 파트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밑줄 어디 밑줄이야? 일단은 동사 부분 밑줄이지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수동태가 쓰인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능동태가 돼야 됩니까? 요게 이제 출제자의 의도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take가 돼야 되냐, be taken이 돼야 되냐. 자, 그러면은 일단은 쉽게 가져가면은 아무 생각 없이 가져가면은 지금 뒤에 누가 없어 얘들아?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가 맞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 그치? 근데 그러면 단선 잘못 잡은 거다 얘들아. 구조 분석을 하면은 여기부터 묶어야 되는 거지, 그치? 여기부터 뭐 여기까지 묶이겠지, 그치? 여기서 한번 끊어읽기가 되겠지, 모모하기 위해서니까. 얘가 이제 이 액션을 꾸며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지금 왜 묶었지 얘들아? 묶은 공식은 액션이라는 명사 뒤에 they need만 볼게. they need 주어 동사가 오면은 이 구조가 가져간 이 구조가 되는 거잖아, 그치?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오면은, 그러면은 여기 사이에는 누가 생략된 건데 얘들아? 이 구조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나 뭐 위치나 훔 같은 게 생략돼 있는 거야 얘들아.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누가 없어야 돼? 일단 그렇게 말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니까 무슨 문장이 와야 돼?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 거지, 그치? 불완전한 문장. 그래서 다시 보면은 지금 they need to be taken 끝난 거야 얘들아. 지금 완전한 문장.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여기 있는 거기 때문에 actions 뒤에 이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이 돼야 돼 지금. 그래서 얘가 지금 정답이고 어떻게 돼야 되더라? take로 바뀌면은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 됐어 얘들아. 그러니까 3번 밑줄만 보면은 뒤에 목적어가 없네, 수동태가 맞네 이렇게 가겠지만 문장을 여기부터 이제 봐야 되는 거지, 그치? 구조 분석을 하고 보니까 여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 뒷문장은 목적어가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 거야.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그래서 take가 돼야 되는 거지. 조금은 애매해서 이제 꽈서 낸 문제 맞지, 그치? 그래도 고3 거니까. 그래도. 자, 이제 4번 보자 얘들아. 자, 4번도 무슨 대시인지만 이제 파악하면 되는데, 지금 동사 뒤에 대시야 얘들아. 그럼 무슨 대시야? 당연히 접속사 대시지 얘들아. 동사 뒤에 대시니까. 그럼 접속사 뒤에는 무슨 문장이 와야 돼?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더라. 그럼 완전한 문장을 니네가 분석을 해야 되더라. 분석을 먼저 해. 자, if부터 여기까지는 괄호 묶고 날릴게 얘들아. 자, if부터 required까지 왜 날렸어? 부사절이니까. if가 만일 뭐뭐라면 일 때는 부사절 접속사라고 하지. 부사절. 그러니까 부사는 없다고 치고 날리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that 뒤에 누가 연결되는 거야 얘들아? the result가 지금 문장에 주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will부터 after까지 그냥 목적으로 보자 얘들아. 아니면 그냥 look을 동사로 보고
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묻고 날려도 상관이 없는 거고, 아니면 look after를 하나의 저, 이제 동사구로 봐도 되는 거고. 되겠어 얘들아. 이렇게 보면 안 되겠다. look은 2형식 동사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얘가 지금 주어구,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동사구, 얘가 이제 문장의 목적어가 되는 거고, 뭐 look after이 뭐 돌보다 뜻도 있고, 뜻은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해석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도 뒷문장이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의 완전한 문장이 오기 때문에 접속사 대시 맞다. 요러고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지, 그치? 됐어, 얘들아. 자, 4번은 그 정도 가면 될 것 같고, 5번은 쉽게 가자, 얘들아. 단서가 누구야? 전치사가 나왔기 때문에 동명사가 나온 거지만, 뒤에 목적어도 있으니까 능동태의 동명사가 맞지. 그러니까 매번 쓰던 거. being pp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얘도 동명사잖아, 얘도 동명사. 근데 뒤에 목적어가 나왔기 때문에 능동의 형태로 doing이 나오는 게 맞는 거지, 그치? 됐어, 얘들아. 정답 어디서 나왔지, 얘들아, 지금? 정답 몇 번이었어, 지금? 3번. 태랑 관련된 문제가 맞지만,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파트랑 지금 조인해서 나온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려워졌던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 문제 유형 됐어,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이제 32번 보자. 32번. 자, 32번 1번 어딨어? 자, believe의 밑줄이야, 얘들아. 그러면은 당연히 동사 자리가 밑줄이니까 자리 확인을 먼저 해야 되는 거지. 자리 확인을. 자, 자리 확인하려고 지금 보니까 누가 보여야 되나, 이제 단서는? 얘가 단서로 잡혀야 되는 거지. 무슨 동사인데, 얘들아, 지금? 사역동사 나온 거 맞지, 그치? 사역동사. 그리고 얘가 목적어고, 얘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원형이 나왔어. 근데 누구도 나올 수 있는 건데, 얘들아? 목적격 보호자리에 사역동사일 때 believed pp가 나올 수가 있잖아, 얘들아, 그치? 지금 왜 지금 동사원형이 맞는 표현이야? 지금 대절이 목적으로 나온 거지, 그치? believe는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잖아, 그치? 뒤에 목적어가 나왔기 때문에 능동인 believe가 맞고, you라는 사람이 대리아를 믿는 거지, 그치? 해석을 해봐도 이제 능동태가 되는 거고, 무조건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하고 넘어가면 안 되더라. 이 자리에는 PP가 나올 때도 있는 거야, 지금. 되겠어? 자, 이제 1번 넘어가도 될 거고. 자, 2번. 자, 2번은 어떻게 단서가 잡혀야 되더라? 어떻게 단서가 잡혀야 돼, 2번은? 자, 단서가 일단 여기서 이제 끊는 거 맞지, 그치? 자, have, 그 다음에 yet, 예순 보면 안 된다. 얘들아, 얘는 부사니까 괄호 묶고 날릴게, 얘들아. 그치? 얘가 지금 동사지, 그치? 당연히. 그리고 have done까지가 동사가 되겠네. 그리고 anything이 문장에 목적어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이 구조를 갈 거야, 얘들아. 그러면 어떤 거를 공식으로 잡아야 돼? 우리 부정대명사 thing 있지? something, 뭐 이제 something, nothing, 그 다음 anything. 이 thing 뒤에 to 부정사가 오면은 요 구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후회할 것. 됐어, 얘들아. 그러니까 have not done anything이니까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후회할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됐어, 얘들아. thing to 부정사. thing to 부정사. 부정대명사 뒤에는 to 부정사가 와가지고 밑줄이 많이 거져 있어, 지금처럼. 그러면은 웬만하면 형용사적 용법이야, 얘들아. 웬만하면 형용사적 용법. 그래서 이제 2번도 날리는 거지. 예순 부사니까 제낀 거다, 얘들아.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밑줄 보자, 얘들아. 3번 밑줄 보니까 여기구나. 자, 대시 나왔고, that 앞에는 누가 나왔어, 얘들아? outcome이라는 명사가 나왔지, 그치? outcome이라는 거. 여기서 그냥 쉽게 갈게, 얘들아. 자, 똑같이 명사 뒤에 대도면 괄호 묶으면 돼, 얘들아. 됐어? 자, 괄호 묶은 문장 완전 불완전. avoid의 목적어가 없지, 그치?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네가 피할 수 있는 결과. outcome은 결과지, income은 뭔데? income 수익이란 뜻이지, 그치? 뭐 소득 그 뜻이지.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세 밑줄 거져 있는 거. 간단하지, 그치? 자, 4번 밑줄 동사 밑줄이야, 얘들아, 그치? 동사 밑줄. 그래서 someone, 지금 원래 문제 푸는 대로 가져가 봐, 얘들아. 지금 someone이 주어로 온 거야, someone이. 그러면 당연히 make 뒤에 s가 붙는 게 맞아. 그리고 능동태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온 게 맞아, 얘들아. 근데 문장을 쭉 보니까 뭐가 잡혀야 되더라? 얘가 잡혀야 되는 거지. 이번에 얘가 이제 단서가 되는 거지. 얘가 동사고 얘가 지금 주어가 되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야, 얘들아. 일단은 됐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은? 수식어가 돼야 되는 거지. 동사 자리가 아닌 거지. 접속사 없이 동사 두 개 못 나오니까.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가져가가지고 아 makes가 아니고 여기는 분사니까 목적어도 나왔고 making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얘들아. 이런 식으로 됐어. 정답은 나오지. 근데 이것도 나도 이제 해석을 보니까 여기 해석해 볼래 얘들아. 그러면은 지금 at times부터 sing까지 sing까지 한번 해석을 해봐. 그러면은 someone이 주어가 아니고 얘들아 뭔가 이상하게 내 해석을 해보면은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을 할게 얘들아. 여기 자리가 지금 누가 오는 거야? making이 오는 거잖아. 됐어? 지금 동명사가 주어 역할 하는 거야 얘들아. 동명사가 지금 주어 역할 하는 거. 그러면 someone은 뭐가 되는 건데 얘들아? someone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야 얘들아. 이거 한번 한 적이 있었다 얘들아. 공식으로 잡으면은 먼저 이거부터 설명했었을 거야 얘들아. for a가 오고 to v가 와.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리고 내가 뭐라고 쓴 적이 있냐면 얘들아 A가 오고 그냥 ing가 와. 그러면은 얘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야. 지금 A가 누군데 여기서 교재에서? someone이 A고 making이 지금 여기 ing가 되는 거야. 결론 동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수일치를 시킨 거야 여기다가 is. 그리고 making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로 someone이 나온 거야.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야 얘들아? 누군가가 너를 인식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식으로 making이 동명사 주어만 해석하면 뭐뭐 하는 것은 이잖아. 거기 앞에다가 의미상의 주어만 이제 살리면 되는 거야. A가 ing 하는 것은 누군가가 너로 하여금 어떤 후회를 이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됐어 얘들아? 자 impending 뜻이 뭐야 얘들아? 임박한 그 뜻이지. 그러니까 곧 발생할 것 같은 닥칠 것 같은 그러니까 너로 하여금 누군가가 곧 다가올 수 있는 어떤 후회를 알게끔 해주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애새끼들 공부 안 하고 있어. 얘들아 니네 1년 뒤면 엄청 후회한다. 1년이면 너무 짧구나. 너무 길구나. 너 몇 달만 지내도 엄청 후회해. 이렇게 알려주는 거 이거는 좋은 것입니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로 쓰인 거야 얘들아. 근데 거기까지를 지금 잡게끔 하는 문제는 아니야 얘들아. 여기는 동사가 될 수가 없다. 분사가 될 수 있다.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해도 문제는 풀 수 있는 이제 자리 확인하는 문제가 된 거지. 자리 확인하는 거. 정답은 4번 자리 확인하는 거에서 나왔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분사가 아니고 동명사가 나왔고 의미상의 주어가 지금 나온 거. 조금 특이한 구조여가지고 설명을 한 거야 얘들아. 됐어? 자 5번은 어떻게 분석할래 얘들아? 단서는 누군데? 얘가 이제 단서가 돼야 되더라. 그럼 얘는 뭔데? 전치사지. 그치? 그럼 전치사 뒤에는 누가 오는 건데 얘들아? 전치사 뒤에는 정확히 말하면 명사가 아니고 뭐가 되더라? 명사류가 되는 거지. 명사의 종류들. 지금처럼 명사 나올 수 있지, 대명사 나올 수 있지, 동명사 나올 수 있지, 또 누구 나올 수 있어? 명사절 나올 수 있지. 명사절. 그래서 Y는 명사절 접속사잖아. 그치? 의문사절. 그치? 뭐 what도 마찬가지 when도 마찬가지 다 의문사절은 명사절 접속사가 될 수 있지. 관계부사 말고. 그럼 y에 밑줄이 거져 있었으면 우리는 뭐만 보면 되더라? 뒷문장이 완전한지만 보면 되는 거였잖아. 그치? 왜? y는 부사니까. 되겠어 얘들아? 의문부사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래서 right decision이 주어고 is가 동사고 비동사 뒤에는 우리가 보호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분은 사형식 동사로 지금 목적어 두 개까지 온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는 거지. 되겠어?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 풀 때는 Y가 나왔을 때 뒷문장이 완전한 것만 확인하면 넘어가면 거의 다 맞지만 지금은 그래도 이론을 어느 정도 보는 거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명사절이 나온 거야 지금. 명사절이. 되겠어? 정답은 4번 자리 확인하는 거에서 문제가 나온 거고 얘들아. 자 이제 33번 보자 얘들아. 33번. 자 33번 1번 봐봐. 자 1번 밑줄 보면은 또 어디에 밑줄이 거져 있어 얘들아? 지금 동사 원형 consume에 밑줄이 거져 있기 때문에 여기 동사가 나올 수 있는 단서를 잡아야 되는 거야 일단은. 그럼 단서는 누구 잡을 건데 여기서? 오늘 나왔던 거 동사의 종류만 바뀌었지. have가 사역동사 그치? 그리고 지금 목적어 나왔고 동사원형이 나왔어. 왜? 누군가가 서비스를 소비하는 거니까. 뒤에 목적어도 나왔으니까. 되겠어? 그래서 얘가 사역동사로 잡혀가지고 목적어 동사원형 PP가 안 돼야 되는 거 뒤에 목적어도 나왔고 누군가가 서비스를 소비하는 거니까.
되겠어, 얘들아? 그러면은 여기 ing는 왜 나왔는데, 얘들아? having에는? involve라는 동사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야, 얘들아. 아, 우리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들 어느 정도 외워놓은 거 있잖아, 그치? 뭐 enjoy, avoid, finish, deny, 뻔한 것들 거기에다가 involve 다시 한번 추가시켜주면 돼, 얘들아. 거기에다가 그리고 involve 말고 같은 뜻을 쓰는 건 아니야. include랑 그리고 뭐 자주 안 나오는 거지만 동명사 오는 애들 practice도 뒤에 동명사 오고 include도 동명사가 오고 include 같은 경우는 예전에 14년도인가?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서 한번 3월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얘들아. 선생님 목동에서 강의할 때. 그래서 include도 동명사 오는 거 됐지? 그러니까 큰 덩어리를 먼저 외워놓고 공부하면서 나오는 거 추가적으로 가져가고 자 거기까지 가져가주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2번도 보자, 얘들아. 명사 뒤에 대시 왔으니까 그냥 묻고 얘를 이제 꾸며주는 거겠고 뒤에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 앞에 form이라는 거는 지금 얘가 선행사가 되면 안 되겠다. 얘라 선행사 누구야, 얘들아? 해석을 하면은 얘가 선행사가 돼야 되더라. 왜? specialize는 in까지 외우는 거야. 뭐뭐를 전문적으로 하다. 뭐뭐를 전문적으로 하다. 그러니까 외부 회사인가 봐. form이 회사라는 뜻이 있지. 외부 회사에 있는 어떤 직원인데 이 직원이 뭔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 그래서 얘를 꾸며주는 거. 그래서 수일치까지 가져가는 거고 뒤에 목적어가 없네 이렇게 가져가지면 안 되더라. specialize in이 하나의 동사야. 뭐 look at처럼 뭐뭐를 전문으로 하다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수일치 본 거고 10은 볼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specialized in 전치사 뒤에 지금 목적어가 지금 나온 거고 되겠어?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거 하나 이제 가져가면 그래도 되는 거냐면은 지금 A of B가 나왔고 이제 그냥 공식화 시키는 거야.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동사가 나오는 거야, 얘들아. 그럼 이렇게 꾸며줘가지고 A를 꾸며주는지 B를 꾸며주는지 자 얘를 꾸며줄 수도 있고 얘를 꾸며줄 수도 있어, 얘들아. 실제로 그때는 뭐로 확인해야 돼? 해석으로 해야 되더라. 해석으로. 그러니까 문제를 조금 더 이제 꽈서 낼 거면은 여기 on이 없고 여기 이제 form 뒤에 s를 붙여놓는 거지. 그럼 여기에 S가 빠져야 된다 이렇게 착각이 될 수는 있는 거지만 지금은 얘를 받는 거지. employee 어떤 직원이 뭔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거니까 아니면 여기선 문맥상 회사를 받아도 크게 잘못될 건 없겠다.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있는 직원 아니면 이 직원이 이거를 전문적으로 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크게 상관이 없겠다. 근데 이런 건 봐도 얘들아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선행사의 형태가 이렇게 나왔어. 선행사의 형태가 그때 B가 선행사가 될 수도 있고 A가 선행사가 될 수도 있다. 요런 거는 계속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문제를 접근해야 되더라. 그래서 이제 수일치가 이제 문제로 다뤄지는 거지. 이 부분이 되겠어, 얘들아. 그래서 2번은 핵심은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선행사와의 수일치 요거를 이제 보라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자. 계속 지금 동사 밑줄이 맞네 일단은, 그치? 자 3번도 보니까 동사가 밑줄로 거져 있어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밑줄의 연장선을 그면서 이제 구조 분석을 하니까 명사 뒤에 대신이가 묶이는 게 또 맞지, 그치? 뭐 여기까지 묶으면 되겠네. 앞에 있는 컴퍼니 가이드라인스를 꾸며주면 되는 거고 that 뒤에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야, 얘들아. 되겠어? 그러면은 지금 use 뒤에 누가 없어, 얘들아? 목적어가 없잖아.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고 두 가지 요소가 불완전할 수는 없는 거야, 얘들아. 일단 그치? 그리고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뭐 지침사항이잖아. 안내서 같은 거 사용하는 거야, 사용되는 거야? 사용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can be used 이렇게 걸리는 거지. can be used. 그러면은 얘랑 연결시키면은 뭐가 연결되는 거야, 얘들아? be used to 부정사가 되는 거지. be used to 부정사. 뭐뭐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그 회사의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식으로. 동사 자리인 거는 그냥 바로 잡았다. can 뒤에 동사 원형은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바로 뭐로 간 거야? 수태 시제로 가는 거지, 그치? 매번 말했던 거 수일치. 조동사 뒤에 수일치 볼 필요 없지. 태에서 걸린 거지. 태에서. 그래서 be used가 돼야 되는 거. 태랑 관련된 파트에서 나왔네, 그치? 자 이제 4번 가자, 얘들아. 답은 3번 나왔어. 자 4번의 단서는 누구로 잡을 거야, 얘들아? 밑줄을 쭉 연장선을 그면은 recommended가 단서가 되는 거지, 그치? 동사 뒤에 생략할 수 있고 지금 someone이 주어고 outside the form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외부에 있는 누군가가
그리고 이제 동사가 나오는 건 맞네. 일단 자 여기다가 쓰자 얘들아. 자 지금 교재에는 recommend가 나왔지. 얘 말고 또 누구 있어 얘들아. 일단 비슷한 뜻 추천하는 게 제안하는 거고 그 다음에 advise 약간 조언을 하는 거지 그치? 조언하는 거. 그 다음에 ask 있고 이거 같은 뜻은 아니다 얘들아. 그 얘네 둘이 같은 뜻이고 ask랑 demand 그 다음에 request 있지. 요구하다 시리즈.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애는 insist 주장하다. 그 다음에 urge도 나오지. 뭐 촉구하다 할 때 이 동사 시리즈가 뭐야 얘들아. 대절을 목적으로 취한 다음에 주어 should가 생략되는 거지 그치? 가정법 파트에 나오지. 근데 무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뭐 해봐야 돼? 해석을 해봐야 된다 얘들아 그치? 외부에 이제 그 회사 바깥쪽에 있는 누군가 그 회사 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인가 보지. 얘네는 이용되어야만 한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묻고 attempt를 꾸며주는 거지. attempt to 부정사도 구조다 얘들아. 어느 정도의 객관성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로서 그 사람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사람이 이용당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의 누군가를 지금 이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람도 이용당할 수 있지 그치? 근데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시도 안에서 사용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추천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은 지금 여기는 should가 지금 들어갔을 때 문맥이 맞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동사 원형인 be가 온 거지. 처음 보는 거 아니고 이것도 빈도수 높지 얘들아. 근데 무조건 should가 생략되는 게 아니고 should의 의미가 성립이 돼야 돼. 당위성이라는 거 뭐뭐 해야만 한다는 거. objectivity는 객관성 그치 객관성.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바로 넘어가자 얘들아. 5번은 문장 맨 앞에도 동명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주어 바로 동사 여기까지가 주어지. 그렇게 하는 것은 뭔가를 야기시킵니다. result in이 야기시키다. 동사 누구 있어 얘들아. 그 동의어 give rise to랑 bring about 빈도수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되게 중요한 수거기 때문에 다시 상기시키는 거야 얘들아. 그냥 lead to 뭐 어디 어디로 이어지다 그것도 야기시키다. 그리고 arouse라는 단어도 야기시키는 거 뭐 발생시키는 거 뭐 generate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됐어 얘들아. 그리고 여기 전치사는 누구랑 구분해야 돼 반대말? from이랑 구분하는 건 나올 때마다 항상 누구나 강조하는 거지 그치? result in 뒤에는 누가 오는 거야? 결과가 오는 거지 결과. result from 뒤에는 원인이 오는 거고 완전 반대말이지 그치? 완전 반대말. 자 정답 몇 번이었지 얘들아? 3번 그치 태에서 이제 다뤄진 거지 태 능동태 수동태. 자 33번 넘어가도 되겠지 얘들아? 자 이제 34번 갈게. 자 34번 1번 밑줄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밑줄 맞지 얘들아. 뭐부터 해야 돼 우리는? 자리 확인을 해야 되는 거 맞지? 자리 확인 ED 밑줄이니까. 근데 완전히 그냥 어이없는 밑줄이야 얘들아. 동사야 동사. 그러니까 our부터 ancestors까지가 주어 borrowed가 동사 solution이 목적어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묻고 날리는 거지. 그리고 동사 자리가 맞아 얘들아. 동사 자리가 그리고 조상들 얘기니까 당연히 시제는 과거가 오는 게 맞겠고 뒤에 솔루션이라는 목적어가 나왔기 때문에 능동태 그치? were borrowed가 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아무 의미 없었던 밑줄이야 얘들아. 근데 보통은 ED가 밑줄이면은 분사 파트로 많이 들어갔지 그치?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자 1번은 그냥 과거 동사다 동사 자리라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얘들아 이번에는 역으로. 자 지금 얘가 동사 1이 되는 거지 그치?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동사 2가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 됐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 묻고 날리고 그 다음에 명사 뒤에 주어동사 묻고 날리고 접속사 없이 동사가 어떻게 두 개가 나왔어 얘들아. 접속사 플러스 1이 동사의 개수잖아. 오늘 나왔었던 거니까 설명하는 거야. 여기는 누가 생략된 거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 생략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접속사가 지금 숨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동사는 두 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접속사 하나가 지금 있었던 거니까. 자 1번 넘어가자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자 얘들아. 2번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 얘들아. 일단은 지금 선행사가 나왔고 지금 관계대명사 위치가 나왔어. 그럼 뒷문장은 어떻게만 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불완전하기만 하면은 관계대명사 위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앞에 사물이니까.
이 구조 갈 거 아니야. 일단 구조 분석할 때. 일단은 여기까지만 보면 되는 거니까. 되겠어, 얘들아? 자, to breathe. 숨 쉬기 위해서 그들이, 자, surface가 지금 문장에 동사가 되는 거다, 얘들아. 그럼 surface의 명사 뜻이 뭐지? 표면이란 뜻이지. 그치, 표면. 그럼 이걸 문맥을 보면서 지금 동사로 해석을 하면은 숨 쉬기 위해서 표면으로 올라올 수 있는 구멍. 요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 거 아니야, 얘들아. 그치? 그랬을 때 잘 봐봐라, 얘들아. 이제 야매로 가르치는 거야, 얘들아. 여기 명사가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제 여기 이제 위치가 나왔으니까. 위치가 나왔고, 주어 동사가 나왔어, 얘들아. 근데 이게 이제 선행사잖아, 그치? 잘 들어, 얘들아. 이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될 수도 있고, 불완전한 문장이 될 수도 있다, 일단, 그치? 자, 언제 완전한 문장이야? 이게 일형식 동사면은 완전한 문장인 거고, 얘가 삼형식 동사면은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잖아. 근데 우리가 일형식 동사, 삼형식 동사를 모든 동사를 외우고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그랬을 때 야매로 어떻게 공부하는 거야, 얘들아? 이 선행사, 명사를 여기다가 넣어봐, 얘들아. 여기다가. 자, 말이 되면은, 자, 여기 있는 거 가지고 가볼게, 얘들아. 여기 있는 거 가지고. 호를 여기에다가 넣어봐. 호를. 그러면은 해석이 되더라. Surface holes가 해석이 돼. 구멍을 뭐 표면으로 올라올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지. 뭐 구멍을 통해서 올라올 수 있다. 요런 식으로 이제 말이 되는 거잖아. 그치? 실제로 답도 얘가 through which가 되는 거야, 얘들아. through which가.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해서 이 문장이 완전한 문장. Surface는 일형식 동사야. 표면으로 올라오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Surface가 일형식 동사를 누가 외우고 있어, 얘들아? 그랬을 때는 명사를 뒤에다 붙여봐, 얘들아. 말이 되면은 얘는 삼형식 동사고, 말이 안 되면은 일형식 동사가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면은. 이해 되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얘들아. 봐봐. 하나만 하고 끝낼게. 여기는 이렇게 나왔고, 그냥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얘들아. 우리가 아는 거 가지고 간 거야. 그러면 이제 봐봐. 우리가 이걸 아니까 이거는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위치는 틀린 거야, 얘들아.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는 건데, in which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arrive in도 아는 거니까, 그럴 때 공항이란 단어를 여기다가 붙여봐. 그러면은 쓰면은 목적어니까 을이라고 쓸게. 공항을 도착하다.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된다고, 얘들아. 말이 안 되면은 일형식 동사로 보라고. 일형식 동사로. 이해 되겠어? 무슨 말 했는지. 그래가지고 여기도 명사를 뒤에다가 붙여보니까 말이 안 돼. 구멍을 표면을 올라올 수 있다.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일형식 동사기 때문에 주어 동사로 문장이 끝났구나. 여기는 완전한 문장이구나. 관계대명사 자리가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낼 수 있는 거지. 이거 지금 서술형 문제 아니잖아, 얘들아. 물론 이게 내신이고 하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through가 빠지면 안 된다. 여기는 through which다. 왜?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전치사까지 잡아낼 수가 있겠지. 내신이라고 치면은. 근데 지금 내신이 아니고 그냥 객관식 수능 어법 문제이기 때문에 뒷문장의 구조만 보고, 아, 관계대명사는 안 된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오던지 관계부사가 오던지 요 정도가 돼야 되는구나 하고 넘기면 되는 거지. 정답을 찍고. 이해 되겠니, 얘들아, 이 부분? 여기 부분 이해가 안 되면 질문 꼭 해야 된다. 지금 그냥 구두상으로는 설득시키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질문 꼭 해줘, 얘들아, 2번 보기는. 자, 3번. 여태까지 나왔던 패턴으로 한번 가져가 볼게, 얘들아. 이렇게 보자, 얘들아. 그럼 뭐야?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온 거잖아, 얘들아. 그럼 두 가지 뭐로 많이 나온다고 했어? 첫 번째는 이 구조로 많이 나온다고 했었지. 형용사 적용법. 두 번째가 여기, 얘들아. 여기서 끊고 얘가 뭐뭐 하기 위에서 뜻으로 부사적용법. 여기서도 이제 해석을 하면은, 자, lie in wait가 이게 잠복하다 뜻이래. 외울 필요는 없다, 얘들아. 외우지 않아도 문맥은 풀 수가 있거든. 자, 어디부터? 여기부터. 우리 교재로 보면은 지금 34번이지 3번 위에 위에 줄, 2번 아래 줄. 여기부터 한번 해석을 해봐, 얘들아. 뭐뭐 하기 위해서로 여기부터다, 얘들아. 자, 봐봐. 이제 그 뭐야, 사냥꾼들은 미믹, 뭔데? 모방하다 뜻이지, 그치? 뭐를 모방한대? 어떤 방식을 모방합니다. 명사 뒤에 주어동사 오니까 묶을 거야, 얘들아. 명사 뒤에 주어동사 오니까 그냥 끝까지 묶자, 얘들아. 북극곰이지? 북극곰이 잠복하는 방식을 모방할 것입니다.
그날 끊어올긴 욕이 전치사니까 데이스들아 그러한 숨쉬기 위한 어떤 구멍 아까 전에 여기서 한번 나왔었잖아 그치 이 구멍을 통해서 숨을 쉰다고 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숨쉬기 위한 구멍 옆에서 잠복하는 방식을 모방했습니다 근데 뭐 하려고 풍부한 저녁 식사를 지금 잡아내기 위해 가지고 잠복한다는 거 모모하기 위해서가 풀려야 되라 해석을 하면은 되겠어? 만약에 진짜 분석이 안 돼 그럼 아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든지 부사적 용법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구나 그 정도 하고 그냥 넘기면 되지 그 정도 하고 분석이 진짜 안 된다고 하면은 되겠어 얘들아? 자 이제 4번 가자 얘들아 자 4번 이거 또 나왔지 얘들아 진짜 빈도수 꽤 높지 않아 얘들아 내가 여기 인강을 통해서만 하더라도 지금 이 부분을 정말 많이 설명했는데 자 뭐야 얘들아 단서는 4번 딱 보면은 어떤 파트가 이제 보여야 되더라 여기다가 그냥 쓸게 얘들아 자 that, of, 명사가 지금 나왔고 거기서 어디에 밑줄이야? that에 밑줄이 거져 있는 거지 그치? that이 그럼 that은 누구랑 같이 가져가야 돼? those 자 앞에 있는 명사가 단수면은 that으로 받고 복수면 those로 받는다 그랬고 자 이거 풀어내는 세 가지 공식 뭐였어 얘들아? 머릿속에서 먼저 끄집어내봐 얘들아 수동적으로 자꾸 듣지 말고 이거 진짜 여러 번 했다 얘들아 첫 번째 뭐 잡자고 했어? A of B의 형태가 나온다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어 얘들아 소유격 플러스 이제 명사가 나온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명사가 나오고 뒤에 어떤 수식어가 나오지 수식어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 거지 뭐 관계대명사가 될 수도 있고 분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거기서 이 자리를 보자고 했었지 이 동그라미 친 애가 단수면은 대수로 가는 거고 복수면 도우즈로 가는 거야 해석이 되면은 그냥 해석으로 푸는 거야 얘들아 명사의 누구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보통 해석이 깔끔하게 안 되더라 자 얘 뭔데 지금 소유격이잖아 얘들아 소유격 그래서 누가 지금 얘를 봐가지고 아 얘는 맞구나 뭐 카누의 디자인은 뭐 떠다니는 이게 꼬투리 씨팟이 이제 꼬투리다 얘들아 꼬투리의 디자인을 따라했다 에코란 단어가 이제 메아리라는 뜻 이제 외운 적 있지 얘들아 이게 모방하다 뜻이 있대 어쨌든간 지금 이 두 번째 형태로 문제를 푸는 거 해석이 안 될 때는 되겠어? 그러니까 단수명사잖아 디자인은 그러니까 대시 맞구나 그러니까 문제 푸는 패턴을 이용해가지고 4번 충분히 넘길 수가 있다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패턴 같은 거 설명해주는 거 꼭 신경 쓰라는 거지 자 5번 갈게 얘들아 5번 보면은 같이 보면은 이제 같이 본대 눈알이 달려있으면 엔드가 같이 보이면 웬만하면 병렬 파트라고 했는데 조금 특이한 병렬이야 얘들아 조금 특이한 병렬 지금 문장이 어디부터냐면은 여기부터 지금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거든 우리 교재에서는 어디부터냐면은 R에서 다섯 번째 줄 얘들아 R에서 다섯 번째 줄 썰튼부터 마지막 줄 이제 스트레터지까지가 한 문장인데 구조 분석 좀 해봐 얘들아 해석도 어느 정도 때리면서 먼저 멈춰놓고 먼저 해 얘들아 바로 들어갈게 자 이제 병렬 잡으면은 엔드 세모 치면 툴이랑 쉐입이 동그라미가 되겠지 일단 그치 어떤 썰트 특정한 모양과 도구들은 월 리피티드 반복됩니다 뭐 전 세계에서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대 얘들아 이렇게 지금 걸리는 거야 얘들아 됐어 전 세계에서 반복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야? 뭐뭐 하는 사람들이야 얘들아 그치? World separate by 블라블라블라블라 이제 거대한 뜻이지 베스트가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를 말하는 거지 지오그래피컬 하면 뭐지 지리적인 거리 엄청난 지리적인 거리로 지금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일단은 됐어 얘들아 자 예슨 버시지 얘들아 하지만 됐어 그래서 여기가 지금 동그라미고 여기가 동그라미가 걸리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없다고 치자 얘들아 부사니까 그럼 immersed 앞에 누가 있는 거야 separate 앞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비동사 월이 여기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럼 어떤 수거가 연결되는 건데 be immersed in이 연결되는 거지 얘는 누구랑 똑같은 건데 be absorbed in이랑 똑같은 거잖아 얘 뜻이 뭔데 어디 어디에 몰두하다 그러니까 어디 어디 뭐 열중하다 몰두하다 되겠어? 그리고 얘가 동그라미고 얘가 동그라미 가는 거야 얘들아 자 봐봐 얘들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크게 보면은 yet을 기준으로 separated랑
immerse랑 observing이 병렬로 걸려 있는 거야, 지금. 돼 있어? 지금 다 분사잖아. 과거 분사, 그 다음에 과거 분사, 현재 분사. 현재 분사는 현재 분사랑 병렬이 되는 게 아니라 분사끼리만 병렬되면 돼. 아니, 분사랑 형용사가 병렬일 수도 있고, 품사가 똑같은 거니까. 이해 되겠어, 얘들아? 그럼 봐봐라, 얘들아. immerse in 뒤는 누가 있는 거야? observing 뒤는 얘가 있는 거야, 일단은. 자연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에 몰두해가지고, 그거를 관찰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해 되겠어, 얘들아?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동시에, 자연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어떤 전략에 집중을 해가지고 관찰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immersed랑 observing에 걸리는 거고 were observing이 되는 거야. 그럼 능동이야 수동이야? were observing이면 관찰하는 거지, 능동이지.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온 거지. 지금 조금 특이한 병렬이야 얘들아. 아, 원래 우리 and 세모 치면은 거의 ing가 동그라미면 앞에도 ing가 동그라미였잖아, 그치? 지금은 과거 분사랑 현재 분사, 분사끼리 지금 병렬이 걸리는 거야. 이해 되겠어, 얘들아? 자연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에 몰두하고 관찰하는 사람들. 근데 얘네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컴마는 and 기능하는 거야. 그래서 repeated랑 created 이렇게 걸리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를 안 다룬 거지. 이렇게 컴마가 접속사 역할을 하기도 해, 얘들아. 자, 여기 5번도 지금 형태가 좀 특이했기 때문에 5번을 정답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야, 아마. 왜? and를 딱 봐가지고 병렬을 잡으려고 했는데 앞에 ing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정답일 거라고 이제 찍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지어야 되더라? 과거 분사랑 현재 분사가 병렬 구조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야, 같은 분사기 때문에. 되겠어? be immersed in, 이게 연결되는 것도 잡아낼 줄 알아야 되고. 5번이 이해가 안 되면 조금 더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먼저 본 다음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해줘야 되는 거야, 얘들아. 아까 전에 몇 번이었지? 아까 전에, 그치, 2번. 얘들아, 34번은 2번 보기랑 그 다음에 5번 보기. 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다, 얘들아. 그런 건 질문을 꼭 해줘야 돼.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몇 번이었어? 2번이었지, 그치? 2번. 자, 그 다음 마지막 35번 가자, 얘들아. 자, 마지막 35번. 1번 밑줄. 자, 1번 밑줄은 그냥 말로 설명하고 넘길 거야, 얘들아. 자, 어디의 밑줄이야, 지금? 비교급 more의 밑줄이야, 얘들아. 그럼 단서 그냥 누구만 잡고 넘어가면 되더라. 단서 누구만 잡고. 예, then. 비교급 then이 나왔으니까 비교급 more를 써준 것 뿐이지, 그치? 이해 되겠어? 아무 의미 없는 밑줄이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밑줄 보자, 얘들아. ing가 나왔기 때문에 뭐부터 확인해야 돼, 우리는? 자리 확인부터 하는 거 맞지, 그치? 자, somehow는 날리자. 부사니까. 그리고 컴마 컴마 묶고 날릴게, 얘들아. 관계대명사절인가 보지. 그러면은 these bridges가 주어고, 보니까 어디까지 보는 거야, 얘들아? 여기까지만 봐야겠네, 그치? 여기까지가. 자, 누가 없어, 얘들아, 문장에? 동사가 없어, 얘들아. 그래서 여기가 동사가 돼야 되는 거고, 얘는 이제 understand의 목적어. 그러니까 접속사 대신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가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구조만 가지고도 풀 수 있지. bridge니까 그냥 ing만 빼면 되겠지. ing만. 우리가 계속 풀었었던 자리 확인하는 거에서 문제가 이제 나온 거네, 그치? 똑같이. 되겠어? 부사 날렸고 컴마 컴마 날려서 주어 동사인데 동사가 없는 문장으로 만드는 거. 처음 보는 거 아니고 이거는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 거지, 얘들아, 그치? 그 정도 잡고 빨리 넘어가자, 얘들아, 이번은.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자, 얘들아. 3번도. 자, ly가 밑줄이기 때문에 ly가 붙냐 안 붙냐가 되는 거지. 해석을 해봐도 뭐야, 얘들아. 하지만 심지어 이러한 품종들은, 브리드하면 보세요, 그 품종이지. 이러한 품종들은 뭐 해야 된대? 훈련 받아야만 합니다. 적절하게 훈련 받아야만 합니다. 되겠어, 얘들아? 그러니까 뭐 분사를 꾸며준다고 봐도 되고. 원래 수동태는 이런 개념이잖아, 얘들아. 봐봐, 지금 train이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train 뒤에 이런 구조지, 얘들아. 이거를 한번 이해해봐. 이거고 이제 밑줄 친 properly가 나온 거야. 여기서 지금 목적어가 지금 주어로 빠진 거잖아, 그치? 어쨌든 간 여기서 properly 누구 꾸며주는 건데? train 꾸며주는 거지, 그치? 적절하게 훈련을 시킨다. 그러니까 수동태가 되더라도 부사는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뭐 동사를 꾸며주냐 분사를 꾸며주냐 이런 걸 보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설명한 거야. 원래 동사 꾸며줬던 애고
원래 능동태 문장이 그냥 수동태로 바뀐 것뿐이야. Be trained라고. 그러니까 부사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지. 여기서는. 되겠어? 뭐 train이 5형식 동사도 아니고 여기서는. 5형식 동사면 이제 또 여기 목적격 보호자리니까 뭐 형용사가 돼야 되는 거. 그런 것도 있잖아. 그치? 자, 3번 부사자리 맞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밑줄. 4번 밑줄도 아무 의미가 없다 얘들아. 그러니까 himself입니까? 힘입니까? 이렇게 문제 푸는 거야 얘들아 일단은. 그리고 보면은 잠깐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지금 구조가? 여기부터가 지금 주어지? 그치. 자, 여기부터 보면은 대부분의 이러한 종류의 개들은 크기가 큽니다. 여기서 끝난 거야. 그치. 그리고 지금 얘랑 얘가 덕을 꾸며주는 거야. 큰 개인데 훈련받지 않은 개는 위험합니다. 자기 자신한테도 위험한 거고 지금.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그치, 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위험합니다. 일단은 지금 보면은 얘랑 봐야 되라. 여기까지는 콤마에서 그냥 끝내고 앞에는 날리는 거다. 자, 덕이 지금 3인칭 단수니까 힘셀프로 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주어와의 관계를 잡아서 똑같으면은 그 제기를 명사 쓰는 거잖아. 뭐 남잔지 여잔지 모르면 이건 수컷인가 보지. 그치. 자, 그러니까 힘셀프가 맞는 건데 가장 현실적으로 문제 푸는 방법은 뭐야 얘들아? 여기가 힘이 된다고 치면은 힘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명사가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빨리 치고 넘어갈 수가 있었던 거야 얘들아. 이해 되겠어? 힘이 될 거면 앞에 힘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단수명사가 나와야 되잖아. 이 주어 말고 다른 단수명사. 근데 걔가 없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 힘쓸부가 맞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말할 때 아무 의미 없는 밑줄이라고 말했었던 거야 얘들아. 아무 의미 없는 밑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어딨냐? 5번 여기 있구나. 되겠어 얘들아? 자, 5번 봐봐 얘들아. 일단 동사 밑줄이기 때문에 자리 확인을 하는 거 맞지? 자리 확인을. 그러면은 얘가 지금 문장에 뭐가 되는 거야? 주어가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얘가 만약에 동사로 잡으면은 여기까지가 목적어가 되는 거고 여기 end 뒤에는 주어 동사에 다른 문장이 또 나오고 있네. 그럼 5번은 동사 자리가 맞는 거지. 그치? 동사 자리가. 자, 한번 그냥 여기다가 쓸 때가 여기 동사면은 수, 태, 시제. 자, 수일치. 라츠 오브를 보는 게 아니야 얘들아. 라츠 오브 뒤에는 단수명사, 복수명사가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보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브리드가 아까 품종이었고 믹스가 섞는 거니까 이 새끼는 어떤 새끼야? 잡종이 되는 거지. 그치? 잡종들은 뛰어난 농장의 개를 만듭니다. 해석하면 좀 이제 어색하겠지만 이때는 이래서 밑줄을 긋은 거구나. 나도 지금 알았네. 처음 알았네. 자, 메이크가 비컴의 뜻이 있어 얘들아. 메이크가 비컴의 뜻. 뭐 그녀는 좋은 엄마가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메이크를 쓰거든. 사전 찾아봐야 되더라. 2형식 동사로 비컴의 뜻이 있어. 여기서는 그걸 말하는 거다. 그래서 얘는 목적어가 되면 안 되고 얘는 보어로서 명사가 온 거네. 그러니까 많은 잡종들은 훌륭한 농장의 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태는 볼 필요가 없다. 2형식 동사니까 수동태가 되면 안 되는 거지. 지금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아니고 명사 보호가 온 거네. 명사 보호가. 이라 메이크가 지금 2형식 동사로 쓰인 거다. 뭐뭐가 되다. 그리고 시제는 볼 필요 없지. 왜? 여기도 현재가 쓰였고. 그치. 전반적인 시제가 계속 현재니까. 시제는 웬만하면 보지 말라고 했었잖아. 되겠어, 얘들아?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었어? 정답은 2번. 자리 확인하는 거에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얘들아. 34번에서, 34번에 보기 2번이랑, 그 다음에 34번에 보기 5번. 여기는 조금 이해가 안 갈 수가 있거든?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면 꼭 질문을 해야 된다, 얘들아. 5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충분히가 아니고 꼭 봐야 돼. 왜? 출제자가 일부러 병렬 구조를 이런 식으로 낼 수가 있으려. 충분히. 고등학교 3학년의 어떤 수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얼렁뚱땅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 얘들아. 되겠어? 오케이. 여기서 일단 맞출게, 얘들아. 첫 번째 영상은. 고생했어.